강북구한 정보도서관 시청각실입니다. 60여 명의 수강생들로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주로 중년의 어르신들이 수업을 듣는데 그 열기가 무척 뜨겁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토종 사자초, 약초, 또 뭐 한방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또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원, 이론에 대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꼼꼼하게 효소의 정의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필기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강사님의 말에 웃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예, 이 식물이라는 게 독성이 있는 식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식물은 함부로 다룰 건 아니겠구나. 그리고 오늘 만드는 효소는 쌍화 발효액입니다. 당귀, 천궁, 숙지황, 갈근, 계피 등 10가지 재료를 20g씩 준비합니다. 온기 항아리가 효소 보관에는 제일 좋지만 편의상 유리를 쓰는데 이렇게 끌어내는 방식으로 연기 소독은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넣는 과일은 배입니다. 껍질째 사용합니다. 준비된 한약재를 설탕과 함께 버무립니다. 실습을 하면서 하나라도 놓칠세라 신중에 신중을 더하면서 강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만듭니다. 담은 날짜를 적고 바로 효소를 열어도 되는 날을 적습니다. 7개월 후에 열어도 되는데 이를 건지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과일이나 매실 같은 거를 사다가 설탕을 넣고 담는 것이 효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행복하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100세 시대 허준 약초 교실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TBS 시민 리포터 양혜원입니다.